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YTN 시민데스크입니다.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좀 더 가까이서 또 다양하게 듣겠습니다.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코너인데요. 김나정 시청자 평가원과 송태호 YTN 해설위원실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YTN 보도 가운데 카풀 반대 택시 파업과 관련한 보도를 이번 주 잘한 뉴스로 꼽아주셨고 또 미투운동 일련 관련 보도를 못한 뉴스로 평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20일 택시 주요 단체들이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발하면서 총파업을 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난 20일 현장 취재 보도는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점검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었는데요. 미리 보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된 상황이라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아침 출근 시간에 택시를 잡지 못한 시민 인터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불편 사항들이 있었다는 것을 자세하게 전달받을 수 있어서 잘한 뉴스로 꼽았는데요. 카풀 도입 또 택시 파업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당시 파업 현장이 매우 복잡하고 또 취재 여건이 좋지 않았을 텐데도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좀 더 궁금합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카풀이라는 것은 출퇴근 시간에 가까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차량을 이제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어떤 관습에서 비롯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IT 시대가 되고 모바일 시대가 되니까 이것을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보자. 그래서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났죠. 2010년에 이제 미국의 우버라는 곳이 처음에 이제 그 창립이 됐고, 그다음에 중국에는 뭐 디디 출싱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그래요. 201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보자라고. 예. 사실상 대기업인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20만 명의 택시 기사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이 거의 전반에 가까운 8만 명 가까이가 서울에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하고 이제 사정이 매우 다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해요. 뉴욕에서는 뭐 이 우버가 이제 거의 그 일반 택시를 넘어섰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단점은 뭐냐면 우버 택시가 좀 평균적으로 보면은 일반 택시보다 비싸졌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플랫폼 기업이 전체 그를 장악한 다음에 그때 이제 그 요금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택시 요금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악금 제도라고 해서 이분들에게 이제 그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 어려운 그런 또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래서 생계 문제가 이제 닥치니까 이제 그 대규모 시위에 나서게 된 거죠. 택시 업계에서. 자, 근데 현장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날 그 취재한 우리 기자가 이제 차유정, 조용성 사회부 두 기자가 취재를 했었는데 상당히 이제 위험할 수도 있어서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그쪽 그 택시 업계에서는 12만 명이 이제 왔다고 얘기를 했고 경찰 추산은 4만인데 그 중간에 되겠죠. 굉장히 대규모인데 어쨌든 전날인가 그 어떤 택시 기사 한 분이 돌아가시는 일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격앙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뭐 국회를 뭐 택시로 열사하겠다든지 뭐 중간에 혹시 누가 또 그 극단적 일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들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고. 어려웠지만 그날 사태는 좀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다른 의견도 또 있으시다고요. 네, 또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든 택시 때문에 고속도로가 정체되는 등 몸살을 앓기도 했는데요. 예. 네, 파업에 참여한 택시조합 관련자의 인터뷰 내용을 생존권을 위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 시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뉴스를 보고 의미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또 더불어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 우선 중단, 또 사회적 합의기구 협상 가능, 자가용이 아닌 택시의 카풀 접목, 또 비운영 택시 공급 사각지대 시간 활용, 또 완전 월급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에 대한 택시업계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한 점도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요구 조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의견들에 관련해서 이후에 더 진행된 이슈도 있는지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데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네. 아까 말씀하신 그 사회적 그 합의기구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26일 날 카풀 비대위, 택시업계 그리고
그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이제 국토부와 우리 저 여당 민주당의 그 전현희 위원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어떤 그 간담회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택시 업계에서는 이제 카풀 자체 카카오 모빌리티 카풀 자체를 중단하라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카카오 측에서는 이제 사회적 합의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겠다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텐데 아마 핵심은 그게 될 겁니다. 이제 그 국토부에서 택시 완전 월급제를 한번 추진하겠다. 예. 이 부분은 이제 법령상은 돼 있는데 시행령에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전국적으로 사실 월급제 때문에 요구하면서 이렇게 그 택시업계에서 시위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요. 그러나 그게 순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완전 월급제로 가게 되면은 예. 세금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여러 전략들이 이제 그 중간에 양측에서 구사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좀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예. 네, 또 미투가 올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예.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해당 보도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정보들이 참 많았는데요. 설명이 잘 이루어졌으나 올해 미투 운동의 성과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했고요. 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앵커가 언급한 뒤 이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판 내용과 설명이 관련성 부분에서 좀 아쉬웠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우선 이제 그 방송을 한 우리 이제 이광현 앵커 쪽에 어떤 해명성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해당 방송은 미투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안희정 지사 사건이라든지 이윤택 감독 사건 이런 것들의 판결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떤 그 미투 운동 전체에 대한 또 평가도 좀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그 판결에 관한 내용이 이제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일 날에는 이광현 앵커하고 김광삼 변호사가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배복주 성폭력 상담소 대표가 이제 전화로 참여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의 그 성인지 감수성 부분은 저도 이제 여러 자료도 보고 했는데 국내에서 이 부분이 완전히 그 어떤 정립된 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정립해 가는 과정이겠죠. 미투 운동 자체 의미도 사실은 그런 성인지 감수성을 예. 우리가 좀 제대로 갖자 이런 의미도 있는 거니까요. 이제 다만 이 문제들은 제 생각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만 이것은 여러 사례들이 쌓이면서 차차로 정립될 것이다. 그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법제화되는 거겠죠. 그와 관련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형법상의 비동의 간음죄라는 그런 제목을 예, 예. 신설하자 예, 예. 이런 법안을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동의하지 않은 그런 성관계에는 예. 처벌할 수 있는 이제 그러나 그에 대한 그 진전은 아직 뭐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터뷰 형식 중에 그게 이제 배복주 그 대표가 참여한 게 퀵터뷰라는 거거든요. 이제 예. 5분 내외에 짧게 이제 하는 건데 일일이 쟁점을 충분히 소화할 수는 없는 코너랍니다.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픽이나 자막을 통해서 반론이나 반대 입장까지 담아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광현 앵커의 답변입니다. 예. 어떻게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또 아쉬운 뉴스로 문장 보호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23일 보도된 모리뉴 경제 메뉴 올 시즌 최다 골 승리라는 자막이 함께 제시된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 문장 보호인 작은 따옴표에 사용해서 오타가 그대로 보도됐습니다. 네, 단순 실수로 보이는 자막 제시였지만 시각적인 자료인 만큼 조금 더 신경 써서 방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지적하신 내용 잘 새겨 듣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막이나 문장 보호 등 좀 더 신경 써서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보도 중 잘한 뉴스 또 못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나정 시청자 평가원과 송태엽 YTN 해설위원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디지털이 발달하면서 아카이브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일 저장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방송 분야는 엄청난 양의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모두 저장해 놓을 수는 없겠죠.
이 영상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저장되고 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인사이드 Y10에서 영상 아카이브 팀을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영상 아카이브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많은 소스들의 어떤 영상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리, 보관하는 그 작업 전반을 말하고요.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종의 창고, 저장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아니라 Y10의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류 이런 작업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서관의 어떤 그 자료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거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업무는 수신팀, 그 영상 소스들을 누락됨이 없고 그리고 처음에 들어올 때 최대한의 정보를 많이 넣어줘야지 그 후에 이제 작업하는 메타데이터나 아니면 아카이브 매니저들이 이제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꼼꼼히 하는 그런 업무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보하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진 같은 큰 사고가 터지면은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 제공화면이 들어와서 계속 이제 인제스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찍은 영상을 바로 보내면 저희는 바로 제보를 받아서 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뉴스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이제 여기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곳은 아카이브 매니저들이 영상 자료들의 어떤 보존 가치를 판단해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보관할 것은 보관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영상 자료를 디지털로 아카이브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는 한 영상 소스를 여러 명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합니다. 이 원소스 멀티 유즈를 가능하게끔 하는 작업이 메타데이터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영상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국부터 2010년까지는 아날로그 테이프를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거의 뭐 16년 동안에 이제 모아둔 테이프들이 있는데 영상 자료실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테이프들이 다 모아져 있고요. 비선형 편집기를 이용해서 디지털화하여 다시 이제 서버에 이제 보관하는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죠. 저희 아카이브 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영상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영상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영상 자료들이 결국은 Y10의 자산이고요. 이 자산이 앞으로 뭐 10년, 20년뿐이 아니라 100년 이후에도 계속 Y10의 어떤 자산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계속 활용해서 또 다른 또 수익원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이게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아카이브 팀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D&B 채널인 Y10 D&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B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기술 창업 런웨이와 뉴스 출발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10 D&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인터넷으로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 즉 IoT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술 창업 런웨이의 지난 방송에서는 IoT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우산을 만든 김기영 대표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나이 불문, 성별 불문, 굳은 날이면 찾게 되는 필수템. 하지만 변한 건 소재뿐, 능력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한 남자의 손끝에서 이것의 색다른 진화가 시작됩니다. 아날로그의 매력과 스마트함이 합쳐지면 놀라운 일이 생겨나지.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한다.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다 편리하게 바꿔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진화로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이것의 정체. 지금 공개됩니다. 기술 창업 런웨이는 창업 스토리를 바탕으로 진행자와 멘토, 창업 사례자가 해당 사업과 창업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은 아날로그 우산에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우산 창업 사례를 다루면서 IoT 기술의 사업화 과정, 스타트업과 제조업체의 협업, 잘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나 사업 아이템으로 창업할 때의 노하우를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10개국 정도의 기술 창업 런웨이는 기본적으로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되지만 초반과 후반에 창업 사례 회사를 직접 찾아가 회사의 시스템이나 분위기 등을 전하는 영상과 창업 사례자의 강연이 각각 10분 정도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약 50분 정도의 프로그램 길이로 봤을 때 스튜디오에서의 질문과 응답만으로는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코너를 잘 활용하는 것이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와 멘토, 창업 사례자가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핵심 내용을 자막으로 잘 요약해 주어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한결 쉬웠습니다. 기술 창업 런웨이의 지난 방송은 스마트 우산 자체보다는 창업가들이 IoT 기술과 같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점에서 보다 더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출발은 YTN의 새벽을 열어주는 종합 뉴스 프로그램으로 매일 오전 4시 30분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직장인들은 연말 정산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연말이나 연초에는 새로 바뀌는 제도나 법규를 소개하는 뉴스가 전파를 타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연말 정산과 관련해 변화된 내용을 짚어보는 뉴스를 뉴스 출발에서 보도했습니다. 정보의 내용이 많거나 제도, 법률 등을 소개하는 뉴스는 짧은 시간 내에 시청자들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자료 화면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그 자료들이 노출되는 시간이 기자의 설명과도 일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 출발에서는 연말 정산을 통해 새로 추가되었거나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내용을 보도하면서 주요 내용들을 그래픽으로 조목조목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제목과 내용의 글씨체는 물론 표시 방식도 다양하게 구성해 정보의 내용이 많음에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이해가 쉬웠습니다. 또한 소개된 내용 일부를 발표하는 국세청 관련 실무자의 인터뷰 화면을 추가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뉴스 구성이 그래픽 위주로 단순해지는 것을 피하려는 노력도 잊지 않았습니다. 뉴스 출발의 연말 정산 관련 보도는 정보가 많은 뉴스였음에도 시각적 구성이 뛰어나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에 매우 적절했습니다.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연말 정산 절세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에게 유용하고 시의적절한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멧돼지 무리가 마을 도로를 달리는 모습, 도심 하늘에 날아든 까마귀 떼를 본 제보자는 영화 속 한 장면 같다는 말까지 했다는데요. 어떤 장면인지 핫 제보 영상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6시에서 이제 7시 넘어갈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까마귀대로 추정되는 새들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촬영하는데 이거 막 재앙 같은 놀라운 광경? 영화 장면 같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촬영해봤어요. 미치겠다 내가. 야들 봐라 야들 봐라. 몇 마리야? 몇 마리? 미치겠다 올라가. 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에 감사드립니다. 놓칠 수 없는 재미와 훈훈한 감동이 있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방송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 보도에서 공적 영역의 문제점에 대해 한양대학교 정대철 명예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도하는 내용이 공적인 영역인지 사적인 영역인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보도하는 것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보도하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뉴스 보도에 대한 인식은 사적인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터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고 보기도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국회 보도에서도 국회의장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반드시 법정기한을 넘기지 않겠다는 인터뷰 내용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형식적인 공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미디어는 무엇을 보도하고 있었나라는 질문이 됩니다. 지켜지지 않고 해마다 되풀이하는 국회도 그렇지만 뉴스 보도에 대한 불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산 관련 보도에서도 수없이 많은 별명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밀실 예산, 깜깜이 예산, 쪽지 예산, 실세 예산, 특혜 예산, 야합 예산 등 부끄러운 단어들이 무성했습니다. 예산의 중요성이 무색해지는 뉴스 보도에서 가슴 아픈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행정적인 절차나 법에만 맞춘 것인지 아니면 편법이라는 법의 테두리에만 맞춘 것인지 알 수 없는 보도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확보된 예산도 있고 추가 배정하는 예산도 있고 국회의원 세비도 올리고 사회기관 사업은 정부안보다 1조 2천억을 증액을 하고 결국 469조 6천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9.7% 인상에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입장을 걱정하거나 민생을 돌보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전년도 결산을 참고해서 따져보는 유언도 그리고 보도도 없었습니다. 결산과 예산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견주어 따지는 활동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늘려놓은 테두리 안에서 챙기고 항목 변경에 주력하는 예산으로 비춰져서 공적인 것인지 사적인 것인지 그 영역이 확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치에서는 공사를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공적인 신분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위법이지만 그래도 간간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해마다 예산 항목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나오는 건설, 부동산 예산도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미 도로공화국에서 철도공화국으로 가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이 교통망이라고 합니다. 부족하고 필요하다는 명분이 예산 풍년이라는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경제 뉴스는 해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해석은 전문성에서 취재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판박이 보도는 취재 대상을 개선시키거나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경제 뉴스의 품질을 다룬 논문에서 경제의 문제를 설명, 해석, 평가, 전망, 예측하는 사회과학적 접근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뉴스에서 중요시하는 경제 문제의 상호 인과관계, 맥락, 동태, 예측, 정교성에서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현실을 반영해 보도하기보다는 개인 가치와 감정을 투사해서 경제 현실을 과장, 왜곡하는 것이 경제 뉴스의 품질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뉴스 보도에서 사적인 공간을 줄이는 일이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편입니다. 공정한 언론의 정도로 가는 길입니다.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에 글을 남겨주시면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